써? 중? 대? 소중대 챌린지! 소중대 캠핑편입니다! 근데 소중대 챌린지에 게스트가 왔네요. 소중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3단계 먹방에서 맹활약한 우리 명배와 하데스가 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명배 하데스입니다. 아, 근데 반응이 진짜 뜨거웠어요. 와, 진짜 재밌어요. 텐션 좋아요. VS 억텐 미쳤다. 너무 과하다.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이게 원래 제 텐션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원래. 근데 오늘 그러면은 소중대 특대 이렇게 네 명이서 하나요? 그러게. 오늘도 명배님의 픽으로 대중에 한 명이 빠지는 구로. 아. 그러면은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진 사람은 이제 또 한국 전통 용어죠. 깍두기가 됩니다. 아~ 네. 깍두기 나쁘지 않지. 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리저리 자유이용권. 완전 자유이용권. 어떻게 정하지? 진짜 사전에 딴 거. 2, 3. 미안, 좋은 거잖아. 잠깐만. 아니, 가만히 있다가 깍두기. 저 진짜 깍두기야! 왜 눈치가 나쁜 사람이. 아니, 뭐야? 아니, 만든 거야. 야, 그 와중에 우리도 왜 이 사람 하고 있냐고. 게임인 줄은 몰랐어. 눈치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눈치가 너무 빠르셨네. 더 빨랐어, 얘. 높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중대 인원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소중대 뽑기는 상자 뽑기입니다. 와, 상자. 남은 건 이제 대자를 고르는 것밖에 희망이 없다. 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지금은. 저랑 바꾸실 분 계십니까? 3단계 먹방에서 안 바꿔가지고 고난을 치르셨는데 저랑 바꾸시겠습니까? 바꿉시다! 바꿔요. 바꿔. 가모이님도 저랑 바꾸시겠습니까? 이 노링님 건데. 내가 봤을 땐 명배 묻어서 좋을 게 없어. 요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명배왕 하데스부터 오픈하겠습니다. 내 거는 제발 대짜 안 되라. 싹! 뭐야? 제발. 에이! 아! 너 뭐야? 아, 싹! 나 왜 이래 맨날! 명배왕 하데스 소! 안 돼! 제일 크신 분이 소라니. 50% 아닌데? 아, 괜히 바꿨어. 괜히 바꿨어. 참고로 오늘 대가 장난 아니야. 대는 이 더위 다 박살 낼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강호이 중. 네. 노래이 대. 원래 이거 내 건데. 아,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중간만 갔네. 자, 오늘의 소중대 캠핑 용품을 소중대에 맞게 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아니었어요? 자, 대가 무조건 좋은데? 자, 감이 잘 안 오시죠? 바로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소! 당신을 위한 캠핑 용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텐트도 주셔야죠. 자, 끝났습니다. 중짜. 와, 이게 캠핑? 이거 농수기잖아요, 그냥! 이거 짤이 아니야? 아, 이거 왜 찢어졌어, 이거! 더 없어 보여! 그리고 중! 아유, 좀 무겁다. 아, 그래, 그래. 야, 뭐 좀 된다. 이거 일회용 원터치. 1인 텐트랑 우리 비박 매트. 오, 야, 뭐 가방도 있어요. 야, 근데 중자가 요 정도 갖춰져 있으면은. 자, 대자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들어가 보시죠. 카라반으로? 우와! 아, 에어컨이다, 에어컨! 자, 여름 필수품 에어컨과 화장실, 냉장고, 뭐 세면대, 우와, 침대까지! 우와! 아! 예!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걸 보시죠. 가방? 야, 가방 사이즈가 내랑 다른데? 우와! 각종 과자, 라면, 음식. 와, 고기도 있다! 와, 복은 뭐야? 이거 뭐야? 자, 심심할 수 있으니까 공도차라고 공도하자 합니다. 예, 예. 와, 불쌍하지. 맥주도 있다. 시원한 콜라. 와, 미쳤는데? 자, 대짜인 노랭이는 여기 카라반 안에서 즐겁게 마음껏 캠핑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다 당신 겁니다. 아니, 이 카라반은 예상했는데 이 내용물까지는 몰랐네. 자, 깍두기 신열이 같이 즐기세요. 깍두기 짱이네 오늘. 와, 다
체험해 주겠어. 깍두기 있는 이유가 확실히 여기 혼자서 내 혼자 즐기기엔 아깝다. 아, 그치. 당신들은 에어컨 바람을 쐬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주십시오. 아, 나 왜 눈치 게임했지? 무조건 저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난 왜 거기서 손을 대고 있어. 자,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냉기 좀만 느끼게 해줘. 이게 나라. 이게 선물입니다. 네, 이거 주인님! 빨리! 빨리! 나가고 싶다. 야, 캠핑. 위에 캠핑이다. 자, 이제 밖에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엄밀히 따지자면 소자와 저 사이의 갭도 엄청나요. 명배님에 비하면은 굉장히 불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 조그만 데서 뭐 얼마나 뭐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러세요? 아니야, 막상 펼치면 말이죠. 나름 늠름해요. 원반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 약간 원터치를 약간. 원터치가 뭔길래? 에? 내 아주 실수를. 에우, 별로다.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진짜. 가자. 와, 와, 와. 나이스. 뭐야 이게? 아니 집이 생겼어. 나름 클래식지 않습니까? 와, 이게 캠핑 감성이죠. 아니, 아니, 와, 비바람 막아주는 천장이 생겼어요 한 번에. 아니 진짜 미안한데 나 소자랑 같이 묵지 마. 아, 이래서 중이구나. 네, 저는. 중간은 갑니다. 요 매트도 와. 있거든요. 야, 매트도 고급지다. 실은 에어컨만 없다 뿐이지 이게 나쁠 게 없어요. 아, 어, 안락해 보여요. 일단 햇빛을 막았잖아. 어, 나름 느낌이 있습니다. 제 가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벌써 땀이 이렇게 나요, 명배님. 우와, 야 이거 뭐야? 상추? 상추. 아! 삼겹살! 야, 이거 다 있네. 야, 버너라. 별다른 건 없어도 필요한 만큼의 것들은 준비되어 있네요. 어? 야, 에어컨은 없어도 선풍기가 있다. 근데 건전지가 없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 정도는 없어야 이제 좀 그렇죠. 아니, 야, 건전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상 중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잘 차려졌다. 아, 근데 만족, 만족. 요 정도면은 아, 저는 좀 만족합니다. 와. 자, 이제 소자 자리 한번 알아보러 가죠. 그래도 진짜 조그만 거에서 저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아니, 소자도 이제 기대 안 할 수는 없다고요. 이 가방이 뭐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아니, 나 진짜 너무 이게 조금 그런 게 이게 왜 찢어져 있냐고. 아니, 되게 거적대기 준 거 같잖아요. 일단 돗자리 먼저 펴겠습니다. 오야, 커, 커. 어, 커, 커. 아휴. 네, 나도 누울 수 있다. 나도 노랭님처럼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아이, 얘가. 얼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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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역시. 여러분, 저게 명병 하데스의 매력입니다. 저거 보려고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돌 수가 없어요. 아, 잠깐만. 아, 완전 돌바닥이야. 아, 심지어 경사져 있어가지고 불편해. 잠깐만. 아, 아따가. 아, 아따가. 아, 진짜, 아유, 지금 소리 들렸어요. 빡빡 소리 나는 거? 누를 때마다 이게 돌이 이게 세워져가지고 뾰족한 부분이 닿아요. 이게 뚫고 들어와. 이거 봐, 여기 치킨 장 봐. 아, 이거 잠깐, 이거는 캠핑이 아니고 고문이잖아. 아, 나 왜 여기 화풀이 올 때마다 캐고생하는데. 야, 가방. 아까 먹으면서 같이 이겨가면서 화이팅이에요. 아. 자, 명배님도 한번 가방 한번 보시죠. 아, 나 다른 거 말고 여기 안에 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왜 라면이 나와? 아니, 나는 대에서도 삼겹살 나오고 중에서도 삼겹살 나오길래 이거 최소한 육포 하나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거 그냥 라면이잖아요. 누가 챙겼어요? 와, 심지어 작은 컵이야. 소짜잖아요. 와, 맞네. 소라서. 자, 또 캠핑하면 라면이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와, 부럽다. 잘 들으세요. 라면이 빠질 수 없는 거랑 라면만 있는 거랑 다르다고요. 아, 나 지금 아, 나 억울해. 아! 아, 잠깐 움직일 때마다 아파. 아, 근데 돌바닥이 진짜
내가 매트리스를 깔았는데도 솔직히 좀 아프. 저거 두껍잖아. 이건 진짜 얇다고. 짜오님 지금 양말 신었잖아요. 살짝만 한번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아니 진짜 돌바닥이 좀 따갑긴 해. 생각보다. 와. 아니 알라리 박혀 있네. 아 진짜 아파. 살짝 멀리서 보잖아. 아기가. 흉해. 요람이 싫은 거야 지금. 이제부터 하데스 말고 하기스라고 불러. 하기스라뇨. 자 일단 그늘이니까 그래 좀 쉬고 계시죠. 아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땡볕이었으면은 저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중짜는 텐트가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을 누리겠습니다. 자연을. 자연을 누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 여기 인덕션도 있어가지고 시사도 할 수 있고 고기 먹기 전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와 질이 다르다 그냥. 밖에 막 곡소리 나던데 괜찮은 겁니까 저기? 혹시 밖에 한번 나가볼 생각 있습니까? 일단 당분간은 없습니다. 야 확실히 다 카라반은 다르네요. 이 장난 아닌데? 나 다음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 여기. 오 진짜 따로 놀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전 정말 만족합니다. 나가기가 싫습니다. 아, 너무 쾌적해. 아 라면 와 뭔가 나름 꾸려나가는 재미가 있네. 야 이거 뭐 텐트랑 고기 있으니까 뭐 약간 캠핑에 뭐 한 60%는 채운 게 아닌가 싶네요. 나머지 40%는 좀 이런 부가시설이나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저 대짜가 좋은 거야. 저 깍두기랑 짜오 전마도 안 나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캠핑의 사람이라고는 이제 조매님. 네. 재밌어요? 와 재밌다. 캠핑 좋죠? 같이 와서. 뭐라고요? 팥불이랑 늘 캠핑 같이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캠핑이 이런 캠핑일지 몰랐죠. 이거 완전 뷔페 데려와 놓고 밥만 먹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것도 봐야지. 근데 진짜로 돌멩이가 진짜 뾰족하긴 해. 이 보시면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은 알걸. 이런 돌이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느낌 든지 아세요? 뭔데? 맥반석 위에다가 돼지고기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아 너무 더워. 맞아. 결국에는 지금 저도 텐트가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야. 아 땀 봐. 가고 있는데 땀 흘리잖아요. 너무 죽겠어요. 우리 저 카라반 냉기만 한번 살짝 쐬볼까? 냉기만 한번 쐬. 냉기만 살짝. 인간이 말래지. 아 너무 좋지. 잠깐 저기 있다가. 깍두기다 이랬어 좋네. 먹어줘 너한테 먹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잠깐만. 야 문 닫아라. 와이씨. 아이씨. 야 너무하잖아. 야 문 닫아라. 냉기 빠진다. 얘들아 너무 덥다. 힘이 그렇게 들리는데 뭐가 더워요. 와. 근데 여기 너무 여기 앞에 서 있는 것만 너무 싫어. 자, 문 닫아라. 자 나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자 문 닫아야 됩니다. 아, 나가주세요. 아 좀만 느끼게 해줘요. 아니 근데 딴 사람은 그렇다 치고 니는 왜 자꾸 거기만 있는데. 니는 왜 안 찍는데. 저 촬영해야 됩니다. 아니 니는 왜 안 찍는데. 같이 찍어요. 아이씨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아 조금입니까? 그건 안 미안. 아니 억울하면 대자를 뽑아야 됩니다. 나도 많이 당했어. 와 먹다가 이제 옆을 보면은 초록 숲이 또 무성합니다. 힐링이다. 이런 캠핑장에서 와 먹는 라면 미치겠네. 아 근데 영매님은 저 라면 뭐 끓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물을? 저한테 받은 거는 이제 탈수 방지하라고 준 이 시원한 물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 이거 가지고 저 불려 먹을 순 없잖아. 그 냉면이 냉면. 냉면? 아니야 좋은 생각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도 뭐 프라이팬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시원해. 자 용배님은 네. 본인의 자리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방금 저기 살짝 올라오고 나서 발 아프다고 한 사람이죠. 저 지금 이게 제일 편해요 지금 이 상태가. 자 돗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이라고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 여기 안에서 뭐 하냐고요. 힘들어요 진짜로. 지금 라면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라면 제가 물 받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러면은 라면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볼까? 그러면 나도 저 프라이팬 좀 줘요. 프라이팬 드리겠습니다. 진짜 배고파 우리.
맞는 말이긴 한데 저렇게 텐트 앞 안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사람이 그거 달라고 하니까 좀 별로다. 아니 명배님 우리는 지금 서로 견제하고 이러면 지금 곤란해. 아 뭐 드립시죠 뭐. 아니 뭐야? 저 사람 지금 오세요. 아니 뭔 소자가 무슨 지금 예민해니까 너무 건들지 마세요. 나 이거 껴안고 계속 있을래. 네. 자 여기 주문하신 라면 있습니다. 아까 저기 쉬하는 데서 먹어야 맛인데 사실 지금 다른 사람 고기 먹는 거 좀 먼저 먹고 싶은데 안 먹지 슬슬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다 죽었다. 네가 딱 고기 굽는 것 같아요. 누가 봤어? 와 카라반도 질려. 캠핑을 언제까지 뭐 카라반 안에만 있을 거야. 확실히 바깥에 있어야지 그 캠핑의 맛이 사네요. 자 그래서 우리 대짜도 이거 몰랐네. 뭐야?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와. 자 소고기와 삼겹살, 버섯까지 그리고 숯. 와 맛있겠다. 자 진열이가 원하는 캠핑 감성 그대로. 와 일찍 캠핑. 멀리 좀 무서운데요 저분. 소고기 먼저 갑니다. 바비큐. 노랭이 이 폼도 약간 이 뭐 무슨 캠핑차 사장님처럼 이렇게 진짜 자 그래도 강호에도 고기지 않습니까? 나 진짜 저 앞에 소고기 보고 이러면 나도 좀 뼈 아프지. 근데 진짜 뼈 아픈 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저 아니 나라 이런 표정인데요 다 익었습니까? 입고 안 입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중 되면은 이게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품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잖아요 소. 그럼 조그만한 고기를 가져야지. 이거는 다르잖아요 장르가. 아 근데 진짜 남일 같지가 않아. 노랭이가 안 바꿨으면 저거야 인생이. 이렇게 한번 뒤집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 맞네 내가 명배님을 바꿨구나. 그 한 번의 뒤집음이 모든 걸 바꿨다나. 아 바꾸지 말걸. 자 저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와 그래도 상당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야 나 중이야. 모름지기 중간만 가도 된다고. 네, 강호인님 이 사람도 약간 훔쳐먹을 것 같아. 이 힘으로 하지 마세요. 폭력 쓰지 마세요. 아 저 폭력 쓸 줄 몰라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꼭 폭력 쓰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저도 뾰족하고 있는데. 이길 수 없는 건 없잖아. 아 그 삼겹살 네. 먹을 때 이렇게 라면 한 젓가락 하면 맛있는데. 아 그건 맞죠. 아 제가 지금 이거 섞지도 않았거든요. 와 생빙인데 아 그거 좀 안 되겠습니까? 고기에 싹 말아가지고 싹 먹으면은 예술인데. 와 이거 내 솔직히 라면 진짜 먹고 싶긴 해요. 중짜는 라면은 없나? 없습니다. 오케이 콜! 아 오케이! 아 나 진짜 개인적으로 이건 못 참겠어. 아 오케이 그러면은 라면 한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야 고기 아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딱 잘 자르시네. 아, 고기 잘하시네. 잘 구워졌네. 아, 뜨겁겠다 야. 아이고. 많이 뜨겁죠. 아니 제가 굽겠습니다 제가. 아 서비스 정신으로. 아우 라면이 이건 먹는 게 뜨겁겠는데요. 먹는 거 앞에서 뭐 아픈 게 있습니까? 배고픔이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듭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그치 거기다 후열로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지. 후열로. 와, 아 그렇지 쌈장까지. 쌈장고기 쌈고. 와. 뭔가에서 해방된 느낌인데요. 배한테 맞은 거 아니야? 국물. 아 이거지. 맞았네.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는 내가 명배님에 대한 의리를 내가 두 점. 와. It's two. 장난 아니다. 와 쌈장. 와 듬뿍. 야 그래지 저래야 자극적이야. 아 됐다 셋. 아, 일단 면 한 입 드세요. 아 예열. 나쁘지 않죠. 우리 소자랑 중자가 합치니까 대못자. 아. 늦더라. 나온다. 나온다 명배 씨 업템. 명배님 가자. 너무 많아. 와.
와 이제 명배 아니 억배라고 불러주십시오. 우리 됐자. 와 숯불 냄새 미쳤다. 고기 비주얼 보십시오. 와 소비 쪘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노래 비쳤다. 중소 여러분들도 마저 드시기 바랍니다. 뭐 합치면 막 대못지 않다. 저랑 바꾸 싶은 계십니까? 바꾸시다. 아 아무 간을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시죠? 소고기가 좀 남는 것 같은데 한 젓가락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챌린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형배님은 깍두기가 아니니까 그냥 먹을 수도 없고. 진짜 주변에 돌이 참 많은데 고릴라는 화가 나면은 자기네 인분을 던진다는 거 아십니까? 아유 돌 앞에서 똥이라도 싸실 거예요. 전 돌을 던질까 하는데 투석기라고. 노레이가 안 된다고 하면 뭐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노레이가 최강자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고기 없는 명매님한테 한 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술 해도 이제 대감님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얻어먹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오니까 잘 주고 쌈도 싸줘. 일단 챌린지 중이니까 많이는 말고 작게 드리겠습니다. 맛보기. 맛보기소. 네. 아 잠깐 그래도 사람이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잊지 않았어요 광호님. 의리 게임 합시다. 이거 다 먹어도 되고 저 남기고 싶은 만큼 남겨도 되고 자 먹고 싶은 만큼. 왼손은 거들 뿐. 콩도 반쪽으로. 어? 아 심지어 나 큰 쪽을 줬어. 아 나 잊지 않았어요. 소고기 먹었지 나 소고기. 그래, 자네는 기초 대사량이 높지 않나? 맞췄지. 많이 드시게. 다 다릅니까? 아 이거 먹고 먹었어. 내가 비교해 줄게 한번 보자. 내가 비교해 줄게. 제 입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돌아올까? 방우인. 피자라고 생각해. 피라고 있는 피라고 있는. 근데 죄송한데 이제 선 넘지 마시고 쭉 가서 라면이 드시죠. 자 이제 명배님은 제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앉으면 아프다고요. 아 우리 명바이. 아 근데 명배님도 라면을 입에다가 넣어봐. 그래요. 이제 말만 하는 것보다 뭐 입에 뭐 들어가야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고객님. 예. 컵라면 혹시 한 입 드시겠습니까? 저 아까 라면을 먹어가지고 라면을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요. 노랭이는 냄비에다 끓여 먹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이쪽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약간 좀 미스터리 박스 같은 거. 뭐가 나올 정도. 굽기가 아주 죽여줄 겁니다. 와! 자, 이 맛을 기억하고 숯에다가 삼겹살 볶고 있거든요 지금. 비교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미스터리 박스 한번 가시죠. 이래 할게. 나우님. 네. 저 소의 의미를 찾았어요. 저도 고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오! 아 고기 있네요. 아무 봤다. 아 진절님 이리 한번 와주세요. 왜 때리려고요? 아이 저 때릴지 모른다니까. 자 소중대 다 느껴봐야죠. 아 그렇죠. 이제 또 깍두기에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와서 라면 한 젓가락 드세요. 뭐야? 뭐야? 깔아놓은 거 아니야? 이게 소짜입니다. 따가운데? 진우님 여기는 좀 제가 평평하게 깔아놨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한번 말려보세요. 지하판이야. 어차피 구멍 났을 거야 이거. 어차피가 찢어졌어. 여긴 야생이 야생. 라면 한 젓가락 드시죠. 풀 체험 하셔야지. 아 근데 이런 귀한 거를 주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적은 거에 간에 끼별도 안 갈 텐데 명배님한테. 나눠 먹는 게 캠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진열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와 냄비라면 늦었는데 괜찮아? 아니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아 그 컵라면이 조금 해가지고 자극적이야. 맞아. 너걸 딱 좋아. 이게 캠핑하실 때는 이런 게 더 맛있는 거야. 이런 맛도 있는 거죠. 저렇게 다 풀로 차려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저기 뭐 다이신 거의 불쇼하는데요. 불쇼하는데 이제 막 불 떨어지는데 저거 불 뭐야 저거. 저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 삼겹살 기름이 많으니까 불 컨트롤이 힘드네. 깜짝 놀래라. 와 역시 후라이팬이 짱인 것 같습니다. 강호희님 전 참 감사하네요. 왜요? 여기서 돼지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뭔가 득도했네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이런 걸까요? 근데 진짜 명배님이 정말 천의 캐릭터인 게 아까 뒹굴 때는 되게 아기 같았거든요? 지금 또 득도했을 때는 약간 스님 같아. 지금은 약간...
이 돌들도 생명인데 저의 무릎을 찢는 이유가 다 있겠죠. 어, 뭔가 저 사람 이제 조금씩 위험해지는 것 같아. 돌아서야겠다. 이야, 너무 맛있겠다. 이건 소중대가 아니라 그냥 우리만을 위한 특집인데? 바로 쌈 싸먹을 거야. 쌈 다 올려. 깻잎에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려. 버섯, 고기. 와, 다 하네. 마늘도. 와, 마늘. 쌈장도 듬뿍 올려. 와, 야씨. 와, 폭주하는데 노래. 깻잎쌈 못 참겠다. 소중을 한번 경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 대체 어떻습니까? 대강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스테리 박스. 미스테리 박스 결과. 과연 미스테리 박스 결과 개봉하겠습니다. 오, 고급 야채 박스. 야채 한 상. 중짜에는 없는 야채들을 엄선해서 가져와봤습니다. 깻잎이 없더라고. 야, 이거 뭐 빼입어서 구워지지도 않은 거. 고통 왜 이렇게 커 이거. 나에 대한 경의를. 우리 또 미스테리 박스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아, 맞다.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님 위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비 와요. 어이, 마른 하늘에 여우 비가 온다고. 마른 하늘에 비가 떨어지듯이 단비를 내리러 왔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눈을 떠보시죠. 저는 그것을 기억한다고 했죠. 아, 이 지금 내리는 비가 단물 비였군요. 아, 감사합니다. 랜덤 박스 대박. 자, 이제 그거 들고 식사로 가시죠. 좋아요. 사실 이거 줄랜데 이게 제로가 아니라서. 나는 너희에게 전부 실망했다. 중대장이야 뭐야. 나는 실망할 일이 없지. 아, 근데 노랭이 진짜 행복해 보이긴 하네. 표정 거의 극락인데 지금. 어이, 대짜들 김치찌개가 있나? 어, 뭐 있나? 이야, 이게 있지. 아, 뭐 비빔면. 와, 와, 이거 알지 이거 이거. 어이, 개짜들 김치찌개 소고기에 비빔면 다 넣을 것 같지? 너희가 아직 못 가진 게 있어. 뭐? 핫구리의 재간둥이 이 노랑머리 강호이를 아직 못 가졌지. 나에게 100%다오 너희에게 충성을 다하마. 충성이 있습니다. 아, 저 지금 개인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이, 빡빡이 어필하지마 내 앞에서. 캠핑장으로 3인세 지어보겠습니다. 캠! 캠핑장이 온다고 해서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 띵! 핑! 핑크빛 마음으로 핑크빛 미래를 기르 그대여 핑크빛 미래를 핑크빛 미래를 땡! 안돼! 뭐야? 말 와 해줘! 이제 돗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나 저거나 또 아니야! 아니 이게 더란 말이야! 캠핑장 사명기 들어와. 오케이. 캠핑장에서 명배님을 만났습니다. 핑! 핑크 빡빡이 코스프레 하던 사람 데리고 왔더니만 장! 장난치지 말고 저리 비켜. 여기 나의 주인님이야. 할머니까지 와. 아, 이거! 나 이거 안 입줄게. 아, 다이어트는 모르겠다. 자, 콩물까지 시원하게 잘 드링킹 하시오. 중짜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도전! 제도전! 제도전! 주제 뭐 생각해 보신 주제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거나 제시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라반으로 해보겠습니다. 가! 잠깐, 명배님! 명배 버프! 버프! 자, 버프 가자! 화이팅! 자, 명배 업된 업배 가자! 가! 가라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 라면도 먹고 싶어요! 반! 반만 주세요! 오! 업무효과 제대로다! 우와! 이윤에 잊지 않겠습니다. 재밌네! 이게 돼! 만 할 수 있는 행위네! 저도 이 기회에...